오늘은 마른 오징어를 그려볼게요. 물붓으로 고유색을 넉넉하게 발라주세요. 자연물이기 때문에 색을 잘 선택해야 돼요. 물이 좀 많은 물붓으로, 넓으면은 이렇게 붓등을 활용하고, 모양은, 작은 모양은 붓끝을 활용을 해서 등과 붓끝을 잘 활용을 해서 그려주세요. 등과 붓끝을 잘 활용을 하려면 붓을 결대로 이렇게 빨리 돌려줄 수 있어요. 처음 칠했던 부분도 말랐으면 한 번 더 올려서 톤을 더 만들어주세요. 붓 돌리고 한 붓으로 몇 터치만 쓰고 다시 물감 만들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찾아다니면서 이 물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면서
다리가 바닥에 붙어있는 부분과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과 붙어있는 부분을 그림자로 하여금 잘 표현해서 바닥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. 마른 오징어여서 이렇게 뻣뻣하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바닥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. 멀리 있는 그림자는 흐리게, 가까이 있는 부분 그림자는 좀 선명하게 그리고. 자연물이기 때문에 형태가 자유롭듯이 붓도 자유롭게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.
오징어의 몸 부분과 다리 부분의 색깔도 틀리고 작은 구조들의 모습도 틀리니까 그 특징들의 모양을 좀 붓도 자유롭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의 피부 색깔이 되게 다양하듯이 오징어도 갖고 있는 색이 되게 다양하죠. 하지만 어찌됐건 모든 것이 기본 구조의 원리입니다. 그 원리도 함께 적용을 하면서 자유로운 붓질을 구사해보세요. 지금 뭐 이런 모양들이 다 원기둥이 구조니까요. 작은 구조들도. 여름 붓 같은 경우에는 붓끝에 물감이 많이 있고 붓등은 연하게 약간 동양화의 삽목법처럼 동양화에서 꽃잎을 그릴 때 삽목법을 이용하는데 하나의 붓에서 녹목, 단목, 중목 이렇게 세 가지 톤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삽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채화도 활용을 해도 돼요. 물감을 팔레트에서 개지 않고 물감 끝에 물감을 발라서 약간 이렇게 쓰는 기법, 삽목법. 붓끝에 물감이 오고 붓등에는 좀 묽게 녹목, 중목, 단목. 마른 오징어니까 건조한 붓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과감하게 나타내는 것도 해주시고 역시 마른 오징어니까 바닥에서 몸이 다 붙지 않고 떨어지는 부분도 그림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주세요. 붙어있는 부분과 떨어지는 부분 그림자의 형태와 톤으로 찾아주시면 돼요.